중국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한류 대표 스타가 된 장나라. 깜찍한 외모와 특유의 발랄함으로 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일본에서 세 장의 음반 발매 성공과 드라마 출연 등 부드러운 목소리와 멋진 미소로 일본 열도를 뜨겁게 만든 남자 류시원. 촬영차 일본을 방문한 웨딩의 주인공들. 촬영 장소 이동 중 일본 편의점을 급습한 그들의 특별한 스캔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하와이로 불리는 미야자키로 신혼여행을 떠난 장나라 류시원 부부의 알콩달콩 러브스토리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신혼여행의 하이라이트, 깜찍한 이들 부부의 첫날밤도 살짝 공개됩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솔직 담백한 토크와 재밌는 드라마 뒷이야기까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유만만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두 명의 반가운 스타가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바로 저 드라마 웨딩으로 돌아온 류시원, 장나라 두 사람인데요. 두 사람 모두 일본과 중국을 이렇게 바쁘게 저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다 국내 팬들 앞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섰습니다. 네. 네. 그 드라마 웨딩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연기 변신을 한 장나라 씨와 그 류시원 씨의 그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가 참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바쁘게 촬영하고 있는 두 스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미야자키 공항. 드라마 웨딩 촬영의 일본 현지 로케가 있는 관계로 류시원의 일본 팬들이 공항을 가득 메웠다. 이번 일본 촬영에는 웨딩 드라마 4명의 주인공이 함께하게 되었다. 마냥 즐거운 모습인데요. 근데 기분은 어떠세요? 미안하잖아. 너무 좋아요. 우리 남자 주인공이 인기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본인의 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던데요? 명세미 씨 팬도 아까 얘기하던데요. 없는 거 같아요? 류시원과 함께 배우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열광하는 팬들. 뜨거운 호응에 연기자들 모두 놀란 듯한데요. 특히나 류시원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대단합니다. 현재 류시원이 일본 내 최고의 하이유 스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씨의 대형 리조트에서 열린 드라마 웨딩 시사회장. 이날 역시 류시원을 보기 위한 일본 팬들이 미리부터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 네, 이제 오늘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그 이제 드라마 제작 발표, 일본에서 이제 드라마 제작 발표에 이제 한국에서 이런 드라마가 합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모르겠어요. 뭐 팬들도 온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얼마나.